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과 스포츠. 현재 기술의 발달로 이 두 가지 모두 합쳐진 VR 스포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VR 스포츠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VR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인공현실, 사이버 공간, 가상세계라고도 합니다. 가상현실 기법이 적용된 게임의 경우 입체적으로 구성된 화면 속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 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에 도입, 활발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VR 체험을 위해 사용자가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외부와 차단한 후 사용자의 시각에 가상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오도록 얼굴에 쓰는 형태로 마이크, 스테레오 스피커를 비롯해 여러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VR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2023년은 VR 스포츠가 올림픽으로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 PD인 저는 VR 스포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학교 게임학과를 통해서 지켜보기도 하였는데요. VR 스포츠 게임을 만들기 위해 모션 캡처와 여러 그래픽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작업들이 결합되어 VR 스포츠 게임 등의 여러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VR 스포츠가 이렇게 발전하고 경기로도 이루어지는 현재 VR 스포츠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뛰어난 VR 그래픽 기술로 흥미 유발을 일으키고 운동 능력 증대가 있습니다. 부상 요소가 적은 VR을 통해 유아부터 청소년들까지 흥미 유발을 발생시키고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운동 능력 증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외부 환경 및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스포츠 종목 체험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필수 요소였던 공간 대여를 거치지 않고도 VR 기기를 활용하여 스포츠 종목에 대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용도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뿐 아니라 재활을 목적으로 한 용도에 맞도록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수업이 즐거워지는 교육용 VR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VR 기기를 통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발전하는 다양한 VR 콘텐츠를 통해 계속하여 흥미 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VR 스포츠는 맞춤별 운영이 가능하여 교육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국한되지 않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VR 스포츠의 장점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가 체육활동이 취약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하학대 및 건강한 미래사회 주역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용 가상현실 스포츠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항사 등 야외활동이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체육 기피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건강 증진 및 체육 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VR 스포츠 산업. 현재에도 VR 스포츠 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 및 보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VR 스포츠를 지켜보며 직접 체험해보면서 우리들의 상상과 일치하는지 지켜보는 건 어떠실까요?